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독감 유행이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동안 환자는 더 늘 전망인데요. 오늘부터 고위험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두 살 딸아이와 병원을 찾은 전송미 씨. 아이가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세를 보이자 독감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큽니다. 기침은 없나요, 지금? 올해 독감 유행은 이례적으로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행주의보가 해제되기도 전 올해 또 새로 발령된 겁니다. 이달 첫째 주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1.3명으로 작년보다 2.4배 높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독감은 영유아나 기저질환자 등엔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늘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백신을 맞는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고령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지난 18일 신종 변이용 화이자 백신 40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고 모더나 백신도 다음 달 500만 회분이 순차 도입될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에 코로나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